항상 복싱은 앞에 거울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움직임을 좀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면서 잽은 사실 처음에는 복싱이 상대방이 때리는 주먹이기 때문에 세게 치려고 하는데 세게 치게 되면 부상이 되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스탠딩 했을 때 뼈를 만들고 중간을 잡아야 돼요. 근데 다리가 지금 모여있다 보니까 좀 쏠리거든요. 그렇죠. 다시 하나 하나 오케이 오케이. 팔꿈치가 나가면서 돌아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 쭉 오케이 쭉 그 다음에는 리듬을 살려서 하나, 둘, 오케이, 잽, 잽, 원, 투, 뚝, 뚝, 오케이, 잽, 잽, 원, 투, 오케이, 잽, 잽, 원, 투, 잽, 잽, 원, 투, 오케이, 아, 좋습니다. 이게 항상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가 갖춰져 있고 좀 몸에 익으면은 움직이면서도 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주먹을 그대로 치기도 하고 그리고 회전해서 치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가 나가면서 치기도 하고 그리고 빠지면서도 치기도 하고 이거를 익혀야 되는 거예요. 짠 원투 오케이 짠 짠 원투 오케이 있습니다. 짠 짠 원투 오케이 나가면서 나가면서 원투 재밌고 강해지고 싶다라는 어떤 다짐 나약하구나. 와 야 어허 그리고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아치 하나 둘 셋 아치 그치
아니. 와. 진짜 이 참이 원래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몸이 너무 나오지 말고. 때리는 것도 힘드네. 좀 움직여주면서. 오케이. 힘들만 같아. 아, 좋아. 힘들지, 여기. 아, 장난 아니야. 야, 이게, 재밌네. 재밌어. 재밌다. 아, 더 할 게 남았네, 이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오늘? 네? 하나 더 남았어. 하나만 더 치고, 이제 형님 복싱 가볼게. 어지럽다, 이게. 치는 걸 보면 형님이 시각적으로도 배우거든요. 맞아. 그거 춤추는 것도 그렇고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서 배우는 게 짱이야. 비슷해. 이미지 되게. 맞아 맞아. 조금 쉴까?